4번이요. 과학자가 대중과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랍니다. 과학자가 지금 여기가 위라는 게 과학자였냐? 위가 과학자야? 아니잖아. 그래,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세이플리를 뭐 그렇게 열 필요까지 없습니다. 뭐라고 열어고 나왔어요? 뭐 이거? 결코 틀리지 않게. 그냥 안전하게 하세요. 알았어요? 안전하게 논할 수 있다. 알았죠? 그래요.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리아를 거의 모든 됐을래 왔을래는 선생님 여기다 매번 체크하진 않습니다. 내년에 잘 보시길 바래요. 거의 모든 측면들 조화 복수네요. 조화 복수니까 동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현대 인간의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이 걔네들의 존재를 어디에다 탓으로 돌리냐? 과학으로 탓으로 돌린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 A to B. A를 C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에 대한 원인이 B에 있다고 보다라는 단어. 알았어? 똑같은 표현이 뭐 있냐? 다 적어두세요. A to B, 조차 A to B. 다 A to B야. 그렇지? Ascribe A to B. 이세 가지 알면은 개쩌는 실력입니다. A에 대한 원인이 B에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봐봐. 뭐라 해석해야 돼? 걔네들의 존재가 있는데 모든 측면의 존재를 어디에다 돌리는 거야? 빨리 어디가? 과학에다 들리는 거지, 그지? 이런 모든 것들 다왜 생겼어? 왜 있는 거야, 지금? 과학이라는 게 있어서 책상도 있고, 뭐, 카메라도 있고, 선생님은 과학입니까? 그래서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구나, 대량의 음식 생산이나, 운송이나, 에어컨디션이나, 그다음에 의학이나, 뭐야, 난방이나, 옷 재료나, 에테세라 등등. 얘네가 모든 뭐야, 과학적 연구의 프로덕트, 뭡니까, 해석이? 부산물이다. 산물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므로 또 네모 파츠 쳐보시고요. convince 우리 자신에게 똑같으니까 자신이 나게 돼. 대리아를 뭐 한다면은 확신시킨다면 뭐라고 확신시킨다면 우리의 과학적 원은 노력은 단순히 누구의 관심이다. 시작. 뭐에 관심 있다? 어디에만? 다른 과학자들의 관심 속에 있다. 이거 다 누가 만드는 거야, 이거 빨리 누가? 과학자들이 만드는 거잖아. 야, 니네가 어떻게 전국 만들겠어? 그지? 다음에 뭐 과학자가 해주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뭐래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확신해버리면은, 나름 네이버홀섭이네요. 그 버럴스가 생략된 겁니다, 여러분. 벗, 올소, 올소가 생략된다는 거 많이 보죠. 벗도 생략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incorrect.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뭐가 돼요? 안 좋다는 단어죠. 이기적인 것이고 왜 이기적이야? 과학자만 노력해야 돼? 아니야. 니네도 노력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뭐야? 빨리 이거 숏사이트에 무슨 적? 근시안적이고 또 뭡니까? 역사적으로 무식한 새끼들. 이게 된대. 알았어? 이건 오런트 무지야 무식하냐.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탓을 돌리지 말라, 빨리. 누구에게만? 과학자한테 흥미 있는 건 아니다. 우리도 좀 관심 갖자. 일반 사람들. 이게 글의 주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분, 가장 이론적이고, 그 다음에 블루스카이한, 현실 세계의 적용이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그 연구가 can be useful, 이용 가능하고, 또뭐할수 있대요, 심지어? useful, 유용하고, 또 뭐한데? 흥미롭대, 누구에게?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 선생님도 되게 관심 많은데요. 그쵸? 별사할 때 먹어.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별사할 때 관심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compare은 원래가 목적어 투부정사죠. 강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compelled to니까 강요받게 된다. 이거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extend. extend가 확장시키다, 늘리다죠? 뭐를? 우리의 과학적 결과와 그 과학적 결과에 대한 뭐를? 빨리 역량을. extend가 늘리는 거니까 to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어디로 늘리는 거죠? 그죠? 어디로 늘립니까? as many people as possible. 해석 시작.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됐어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죠. 이게 누구야? 대중들에게 말하고. as if. 마치 뭐처럼 그렇게 하지? 우리가 더 많은 직업이 필요한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할 어떤 일이 필요한 것처럼. 또 뭐야? 얻을 더 많은 뭐가 필요한 것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하지. 근데 뭐라고 나왔어? 불행하게도 지금 그러지 못한다. 뭐 하지 못한다? 가능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불행하게도 효율적인,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대중, 이게 뭡니까? 시작. 대중 참여. 이 단어가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단어 괜찮죠? Public engagement. 뭐라고? 대중의 참여. 여러 사람의 그러한 참여가 이 something. 뭐가 되고 있답니까? something. 뭐가 되고 있대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던? 이거 뭐라 했을까요? 선생님이 형편없게라 했을까요? 알았어요? 토어는 가난한 애랑 형편없게라 했을까요? 형편없게 해왔던 그런 뭔가가 되고 있다. since 뭐 이래로 어드벤트라는 단어는 뭐라고 알고 있어? 도래. 들어봤어요? 출현이라고 합니다. 도래. 그렇지? 이머전스라는 단어 알아요? 이머전스? 뭡니까? 출현입니다. 나타남이 맞지? 어피어런스와 똑같아요. 현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현대 어떤 의사소통 기술의 도래 이래로 우리가 너무 형편없겠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뭐가 좋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전략을 어떤 마스터하는 것이 됐습니까? 어떤 숙달하는 것이 should be something. 뭐가 되는데? 뭔가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양이 모든 발달하고 있는 과학자가 뭐하려고 해야 되는?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과학자가 의사소통 좀 잘하래. 알았지? 너네만 신경 쓰지 말고 일반 대중도 좀 관심이 있도록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라 이런 게 있으면 정답이 4번 그대로 나왔죠. 마지막에 있는 문장. 그치? 그대로 나왔습니다.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끊겠습니다.